top K-pop musicians were selected by 10 experts in various fields that represent the Korean music industry. Let's find out more about one of these top musicians right now.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하고 너를 차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 길미가 2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A talented musician who's known for her unique and powerful vocals and excellent rap skills. Join us as we take you to meet Gilmi, who has returned with her solo album after a two-year break. I'm very like a 독불장군 style. So, the concept, starting from the concept, the music video, how to shoot it. 그리고 뭐 또 곡 컨셉을 어떻게 할지, 곡 가사, 그리고 곡 쓸 때도 함께 참여하고 뭐 CD 디자인까지 너무 심하게 신경을 제가 같이 관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방송할 때부터 이미 지쳐있는 거죠. 아, 이제 방송해야 되네.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같이 협의해 주시고 함께 하는 분위기에 다 같이 되게 분업도 잘 됐고요. 그리고 되게 즐겁게, 너무 제가 막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도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하니까 좋구나. 너무 나만의 너무 이런 고집만 내세웠던 게 별로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뒤를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발 떠나지 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늦은 저녁에 불러놓고 고개 숙여 눈을 피하고 요즘 템포의 R&B, 그러니까 그루브감 있는 R&B 곡이고요. 요즘 요즘에 인기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굉장히 9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그런 악기들을 좀 부각시켜서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멜로디 라인이나 가사 같은 걸 좀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 좋아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헤어지자 말하고 너를 잡아들 거야. 거짓말 같은 사랑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알고 있는데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도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리울 것 같다고. 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사실 항상 제가 가사를 써왔지만 다른 앨범들은 되게 좀 비련의 여주인공, 항상 뭐 남자가 없으면 못 살고 붙잡고 뭐 떠나지 말고 뭐 힘들고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번에도 물론 그 뒤에 저변에 깔려 있는 메인 어떤 감정선은 네가 없어서 네가 떠나서 너무 슬프다는 내용이지만, 여자가 먼저 당당하게 네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차겠다라는 어떤 그런 디테일이 있는 내용이고요. 또 놀라웠던 건 주변의 여성분들이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언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되게 노래 좋게 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공감 가는 가사를 계속 써오는 게 이런 데서 좀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있는데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 나도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리울 것 같다고. 아니 이게 다시 들어봐. 걷다가 삼청동 끝자락쯤 왔을 때 언제나 만나던 그 길에서 내게 헤어지자 했어. 옛날에는요, 일단 가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사가 정말 처음에 안 나왔었는데 삼청동은 다 데이트 코스라 굉장히 남녀가 손잡고 많이 칠 다니세요. 근데 이런 정말 하기 위한 이런 거리에서 나 혼자 이별을 당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선을 떠올리면서
진짜 시나리오 쓰듯이 되게 장면 장면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고요. 그리고 정엽 선배님이 너무 감미롭게 피처링을 해주셔서 되게 완성도가 되게 있게 나온 곡이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곡인 것 같아요. 남의 그늘에 가려져 있거나 내 게 아닌 남의 밥상에 그냥 숟가락 얹어 되게 몰래 먹는 눈치 보는 기분이 되게 들어서 뭔가 펼쳐지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앨범을 내서도 거의 항상 그랬었거든요. 피처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클럽하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음악하는 거구나, 이게 함께 하는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무대든 다 다르지만 가장 즐거운 무대는 클로버 무대였던 것 같고요. 클로버는 즐겁게 함께 음악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길미의 이 곡 한번 들어봐. 내 손을 잡을 거야, 내게 키스할 거야, 네 입술은 이제 내 거야, 내 눈을 피하지 마. 내게 빠진 나의 눈을 바라봐. 분명히 들으면 즐겁고 편안하게 듣고 행복해질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라면 어떤 거든 할 수 있어. 뭐 그런 즐거운 행복한 노래라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 노래입니다. 플라이하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김희는 노래로 데뷔했습니다. 네, 랩만 하지 않아요. 네. 아, 이번에도 항상 피처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는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네. 분명히 센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저의 기본적인 성격은 되게 장난감 좋아하고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요. 핑크색 좋아하고요.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매력이 많습니다. 김희의 음악은 까마타. 되게 항상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흑인 음악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의 정서에 맞고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많이 못했어요.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 그러니까 제 음악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딱 뭔가 들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성애착에 어떤 100% 음악을 들려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네오솔이나 뭐 얼반 R&B 그런 음악 스타일들을 항상 좋아했고 뭐 블루스한 것도 하고 싶고요. 되게 찐득찐득한 R&B 음악을 제대로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앨범을 계속 낼 거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내가 먼저라는 곡을 발표하고 지금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방송으로나 무대로 계속 제 무대를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김희에게 음악은 되게 공기 같은 것 같고요. 음악이 없었다면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공기니까 숨을 쉬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것도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듣고 싶었을 때도 그냥 음악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싶어서 이것만은 하고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 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운명, 숙명 이런 것들이 없는데 조금 더 음악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뀔 수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제가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녁 날 불러놓고 고개 숙여 눈을 피하고 미안하단 말만 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어. 상상할 수도 없는 듣고 싶지도 않은 내가 싫어져 버렸지. 아픈 얘기 꺼내기도 전에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하고 너를 잡아버릴 거야.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네가 버리기 전에 먼저 끝내자고 말할 거야. 내 마음은 터질 듯해 그렇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지 마라. 나도 할 말은 많아 자존심만 앞세워 혼심은 다 불태워 눈물에 젖은 표정 이제는 집어치워. 깊게 착한 척하는 눈물 연기를 하는 그런 거짓말 하지마. 독하게 나쁘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헤어지자 말하고 너를 잡아들 거야. 내가 먼저 그래 내가 먼저 네가 버리기 전에 먼저 끝내자고 말.